토양의 이해와 퇴비제조 실습. 이번 강의의 목차입니다. 토양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토양은 바위가 풍화되어 지구의 외곽을 이루는 가루라고 합니다. 암석이 기계적, 화학적 풍화와 함께 생물의 작용을 받아 잔 알갱이의 흙물질로 변한 것으로 유기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퇴적물질 사이에는 공기와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식물의 뿌리는 흙으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며 생장하므로 토양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토양이 생성되는 순서는 기반암에서 풍화되어 모질물이 되고 생물의 사체가 부패해 만들어진 유기물과 광물질이 혼합되어 표토가 되고 표토 속의 작은 입자가 밑으로 내려앉아 심토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겨난 층들이 섞여 우리가 알고 있는 흙의 형태가 되죠. 토양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지표의 암석이 풍화와 침식을 거쳐 형성된 퇴적물이구나. 토양의 중요성과 기능. 옛날 인류 문명의 발상지는 큰 강 유역의 하구인 비옥한 토양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토양의 좋고 나쁨이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죠. 토양은 알맞은 양의 공기와 물이 들어 있을 때 식물의 뿌리를 잡아 지탱하고 양분의 일부를 공급하여 식물이 자라게 하는 곳입니다. 이외에도 토양은 동식물과 같은 생물의 잔류물과 환경 폐기물을 다시 유기물질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작물을 키울 수 있는 땅이 되기도 하고 땅속 분해자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물과 재생 폐기물을 깨끗하게 여과시켜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건축, 의약, 예술 재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양의 종류. 토양은 단면에 의해서 입자에 의해서 그 종류가 나뉘는데요. 토양 단면에 의해서 구분하면 표토와 심토로 나뉘고 토양 입자에 의해 구분을 하면 자갈, 모래, 미사, 점토 등으로 나뉩니다. 특히 작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토양에는 작토와 같은 자연흙 외에도 인공토, 부엽토 등이 있습니다. 작토는 암석의 풍화작용과 지역의 식물, 동물 등 여러 생산인자가 결합된 토양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토양으로 지역 특징적 농작물 재배의 기본 수단이죠. 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다양한 인공토도 있습니다. 배양토, 분갈이 흙, 원예용 상토 등 키우고자 하는 식물에 맞게 인공토들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엽토는 잎이나 작은 가지 등이 미생물에 의해 부패, 분해되어 생긴 흙입니다. 산도가 약하고 다양한 미생물로 이루어진 유익한 균을 포함하고 있으며 배수가 좋고 수분과 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해한 균을 잘못 사용하면 농사를 망칠 수 있는 만큼 부엽토는 건강한 농사를 돕는 좋은 토양입니다. 비료와 퇴비. 여러분, 비료와 퇴비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비료는 작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퇴비는 비록 작물이 자라는 속도가 평범할지는 몰라도
땅의 힘을 튼튼하게 키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학비료를 말합니다. 빠른 생육을 위해 질소, 인산, 칼리가 주로 포함된 비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지력을 좋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퇴비는 토양의 자체 환경을 개선하여 영양이 가득한 작물로서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또 퇴비가 부속되었는지 부속되지 않았는지의 차이도 있습니다. 부속된 퇴비는 호기성 미생물로 인해 양질의 토양으로서 생성되지만 부속되지 못한 퇴비를 사용하면 병충해와 가스장애로 곤란을 겪습니다. 부속된 퇴비를 사용해야 건강한 토양에서 건강한 작물이 자라겠죠? 친환경 퇴비 만들기 실습. 우리 같이 친환경 퇴비를 직접 만들어 볼까요? 톱밥 퇴비는 땅심을 높이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소재로서 사용되는데요. 그 이유는 톱밥이 퇴비로서 부속될 때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퇴비가 부속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해로운 균들을 죽게 하고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유익한 균들이 퇴비 안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퇴비 원료 혼합제로서 위 재료들을 섞어줍시다. 땅이 산성인 경우 폐화석을 퇴비에 넣어주면 산도 교정에 도움이 됩니다. 재료 혼합 후 물을 뿌려 수분 조절을 합니다. 이후 발효 작업과 후습 기간을 거치며 이로운 성분이 함유된 퇴비로서 거듭납니다. 퇴비 재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호기성 발효에서 얻어진 완숙 퇴비여야 농업에 도움이 됩니다. 참, 화학 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비료는 없을까요? 화학 비료에는 질소, 인산, 칼리, 주로 이 세 요소가 들어있는데요. 이런 요소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퇴비 제조법 또한 있습니다. 질소는 커피 찌꺼기 비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커피 찌꺼기를 부재료와 함께 섞어줍니다. 깻묵 또는 버섯 패배지를 부재료로서 커피 찌꺼기와 혼합할 때는 7:3 비율이 적당합니다. 드럼통을 준비한 후 혼합한 재료를 넣고 물을 넣어줍니다. 플라스틱 통 입구는 망사로 막아 공기가 잘 통하게 해줍니다. 2주 간격으로 위아래로 잘 섞어주며 부속시키고 60일 뒤에 사용하면 됩니다. 이는 쌀뜨물 비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쌀을 두 번 씻은 쌀뜨물을 준비합니다. 다음 설탕과 천일염 한 숟가락을 넣고 발효가 잘 되기 위해 EM효소 혹은 유산균을 넣어줍니다. 종이컵에 3분의 1 양의 쌀뜨물과 물 20L를 섞어 희석합니다. 이후 적당한 양을 분무기에 넣어 흙 위에 뿌려주면 됩니다. 다음, 바나나 껍질로 칼륨이 풍부한 비료를 만들어 봅시다. 먼저 바나나 껍질을 준비한 후 잘 말려줍니다. 그 다음 말린 바나나 껍질과 믹서기를 준비합시다. 바나나 껍질을 손으로 잘게 부수거나 믹서기로 갈아 가루로 만드세요. 가루낸 바나나 껍질을 흙 위에 뿌려주면 끝! 다양한 방법으로 친환경 퇴비를 만들어 땅신도 살리고 환경도 살려볼까요? 땅심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친환경 퇴비와 친해지자. 이번 수업에는 토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역할이 되는지 알고
건강한 흙이 건강한 우리를 만든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며 땅심을 살리는 멋진 농부가 되어봅시다.